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희 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성남의 소중한 교회 배영규 목사입니다. 잠깐 마스크를 벗어서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비밀. 인생 가운데는 많은 비밀이 있죠. 가장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다 살아봐도 인생이 뭔지 잘 모르죠.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소중히 살며 새롭게 살기 위해서 각성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축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중한 만큼 인생의 비밀을 알고, 비밀을 알 때 위기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개국을 하고 나서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위기가 찾아왔냐면 그 당시에 중국 명나라에서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명나라에서 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조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초창기에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문제를 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두 가지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특파됐냐면 황희라는 유명한 정승이 그 문제를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명나라에서 말을 두 마리 가져왔는데 이 말이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게 엄마 말이고 어떤 게 자식 말인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성도 같고 성품도 같고 다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게 엄마 말이고 어떤 게 딸, 자식 말일까요? 이 문제가 딱 주어지니까 첫 판부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말이 엄마 말일까요? 황희정 교수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 본심에, 그 본심을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일주일 동안 굶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도 주지 않고 굶긴 다음에 이 말을 끌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말 중에서 한 마리 먼저 물을 먹는 겁니다. 황희정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처음 물을 먹는 저 말이 새끼 말입니다.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먼저 먹이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저 새끼가, 저 말이 새끼입니다. 엄마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자식을 먼저 먹이는 저 모성을 보면서 저게 분명히 새끼 말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 말이 어미 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통과됐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인 자 일곱 개를 써놓습니다. 사람인 자 일곱 개를 쓰면서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인 자 일곱 개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못 맞히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중국에 굉장히 조공을 바치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구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황희정순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려를 섬기겠다고 그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희정승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젊은이 저 조선이란 나라가 불쌍하니까 자네라도 나가서 조선을 위해서 일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허락해가지고 고려 사람이지만 관직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그 속에 가서 그 고학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소. 사람 인자 일곱 개를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이 뭘까요? 제가 설교 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비밀이 뭘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목말라하는 존재입니다. 목말라요. 인간은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보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채울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마음, 거대한 그 구멍, 이것을 어떻게 메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말라하는 존재인 인간이 바로 평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인생이 뭐냐 말했을 때 목마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에 했던 몇 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면서 가장 마지막에 인간의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목마르다 먼저 말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다음에 말했을까요? 인간은 자기 목이 마르고 갈증된 것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게 아니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게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내 목구멍 나의 내 한 입 채우면서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끊길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도가 멈추면서도 아무도 이게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은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무리 힘들어도 먹는 것보다 우리 갈증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절규하는 기도를 남기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을 알면 이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분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분들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발적으로 달라집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부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과 성령의 능력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파워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밀은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성경을 쭉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밀려서 저 맞이 인생으로 말하면 꼴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그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보다 앞선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 당나귀 새끼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당나귀 한 마리 어디 간지 모르고 헤매는 그 사람이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능력이 임한 줄 아십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 기름을 부은 이후죠.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몰고 가는 그 소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열두 조각을 낸 다음에 각지의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소들이 이렇게 되리라 말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60만 명이 군대가 결집한 겁니다. 군대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암몬족 속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사울의 왕권을 거기서 완성시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는 파워가 기름 부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을 도대체 우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와 또 토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와 토설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지었던 죄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고 토설이라는 것은 속에 숨겨져 있던 나만 알고 있는 죄된 모습을 다 밖으로 드러내면서 언어로 표현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회개하면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 아담아. 아담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지야. 허무한 존재야. 무익한 존재야. 이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코에 부르, 성령을 코에 부르니 그 진흙이 생명이 되어서 활동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주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를 받았던 그 성령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놓았더니 그게 뱀이 되어버린 뱀이. 지팡이를 잡았더니 탁 지팡이에서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것들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놓친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우리를 달려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놓쳤다면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하시게 되면 아름답고 탁월해집니다. 아름다움을 알고 탁월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부여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사렛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사렛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막을 지은데 사용됐던 탁월한 재능꾼 그리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부사렛이 어디서 활동했길래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사렛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리 생각하다가 쭉 보니까 이 부사렛이 누구냐면 훌의 손자였어요. 훌. 훌이 누굽니까? 훌.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한 손을 들었던 아론과 한쪽에 손을 들었던 훌이었습니다. 훌이란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뭘 알았냐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의 스승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고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저 아말렉이 승리하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아! 기도가 저거구나.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훌은 그 사실을 평생에 기도하는 삶으로 채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무장과 그 삶을 전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사렛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고 그 기도를 전수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전수할 때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 기도를 쌓은 이 기도가 어디에서 꽃을 피냐 손자 대에 가서
위대한 꽃을 피워요. 하나님께서 부사렛이라는 사람이 초상 때부터 쌓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가문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쌓은다면 여러분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렛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원했지만 자신이 짓지 못했어요. 위대한 왕이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하면서 손에 피를 묻혔으므로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짓게 된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한 가문이 한 인생이 최대의 역점을 들고 초점을 맞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두 대에 거쳐서 지었던 성전을 바로 이 부사렛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성막을 짓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였다가 큰 물이, 댐이 방류되면 전기도 되고 푸른 초장을 곡식을 가득 채우는 그런 좋은 물질기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는 위대하고 탁월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사렛은 성막을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탁월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가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가꾸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섬겨주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때 내 영혼이 좋아하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부터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 탁월한 존재, 그래서 부사렛이 성막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부사렛이 성막을 완성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금촛대입니다. 금등대.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도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금으로, 순금으로, 이 순금이 한 달란트 된 큰 덩어리, 이 순금을 망치로 계속 쪼아서 전라도 말로 얍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살구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언제 임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 등대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등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만들어서 이것을 쪼개고 잘라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곱 개의 그 금촛대가 완성이 되면 그때 거기에다가 감람유를 부어요. 우리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만이 위대해지는데 우리가 언제 기름 받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과 삶을 통해서 쪼개고 계속 두들겨가지고 고난의 인고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금촛대를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한 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면 만들지 않아요. 금촛대는 쇠로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금덩어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하든지 아니든지 평범하든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선택할 때 여러분은 정금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성을 회복하세요.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요, 너희들은 사자의 영성을 회복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양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유다사자, 유다민족이 있는 유다사자의 영성이 살아야 합니다. 사자같이 표호하고 사자같이 기도하고 사자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그런 용성, 이것이 바로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핏불에서 세우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같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사단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영적 용사, 이런 용사는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완성될까지 나는 힘이 약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동료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는 동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귀합니다. 내가 쓰러질 때 함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이 전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의지할 사람은 전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그를 내가 편안할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면서 기도의 품앗이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좋은 전통이 많아요. 품앗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품앗이를 하게 되면 저 넓은 들판도 노래하면서 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희 집 하면서 품앗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한국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민족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민족들은 저 유럽으로 갔지만 한민족은 동쪽으로 가서 역사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이 한민족이 그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적응을 잘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돌파를 해나가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저는 한민족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 가나 그 사막에서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극 그곳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과학과 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거기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해서 그들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한민족들이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탁월함이 여러분이 잘나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대대손손 나와서 우리의 영향 가운데 여러분 속에 머물러서 지금 탁월함이 드러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탁월한 존재들이 리더가 돼서
세상에 희망을 심고 또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사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인생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작품, 그 작품을 만들었던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로댕이 하는 말이, 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이 작품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떼어냈을 뿐이다. 망치로 계속 때리고 때렸더니 이 작품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지적할 때 우리는 피하고 아프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걸 기꺼이 내주면서 버려진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니 놓을 것은 놓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딱 한 분밖에 없어서 그래서 소중하고 탁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곱 자리의 사람인 자의 비밀이 뭘까요? 일곱 개의 사람의 사람인 자의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니 사람이지.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랑할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제일 먼저 내가 깨닫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서울대에 나와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 때 비전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능성과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 보고 뽑지 않았어요. 만약에 능력을 보고 뽑았다면 제일 먼저 탈락된 사람이 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뽑았을까요? 바로 가능성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로 불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사로 불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불렀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유효성, 가망성, 쓸모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가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될 때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그런 좋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쁨인데 기쁨을 밖으로 표출하는 미소입니다. 이 미소는 아무리 많이 써도 달아지지 않고 평생을 써도 다함이 없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 얼굴에 하나님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무기, 이 얼굴을 주셨잖아요. 이 모습을 얼굴이라 합니다. 얼이 들어있는 굴, 얼굴. 얼이 뭡니까? 성령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영이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어서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 기쁨을 아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헌신하세요. 어디에 헌신합니까? 교회에 헌신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직책이 없다면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을 갈고 닦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창고를 넓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졸파가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은 만큼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능성들, 기쁨과 헌신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인생이 바뀌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또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나에게 넘치게 주셔서 내 삶이 항상 기뻐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또 사람들 앞에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부사례처럼 위대하게 사용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